자, 오늘 여러분들 노골토토 하니까 노골토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햄버거 세트 받아가시고요. 아, 오늘 나온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교해보면 되죠. 선수 보면서 그게 이제 정말 미세해요. 기분 탓일 수도 있다는 거죠. 화면이 크기가 다르니까 체감이 엄청나. 자, 오늘 나온 선수들 진유랑 아드리아누 간치 나왔는데 간치 먼저 볼까요? 자,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저항톤 보통, 왼발잡인데 반대발 저항톤 보통입니다. 자, 키가 178이고 라인 브레이크로 나왔네요. 나 간츠라는 선수를 처음 들어봐요. 자, 일단 부스터는 공센, 볼컨, 골결, 순발력 올라가고요. 헤딩, 로빈 컨트롤, 에크로베티슈, 원터치슛, 바깥 감차, 피케이커, 공중볼 경합, 투쟁심. 자, 기술 달아준다면 더블 터치나, 공중볼 경합이 있네. 뭐 헤딩 달아줘도 될 것 같아. 근데 키가 작은데 어떻게 공중볼 경합도 있고 있는데 헤딩은 또 없네. 웃기네. 자, 그리고 뭐 중거리 슛,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뭐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커브 컨트롤? 커브 컨트롤도 없네. 그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간츠의 능력치 만렙을 한번 보죠. 노구리 카페에다 또 올려놨죠. 빡 빠빠빠빠빠빠빠. 자,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편이죠. 공격수 치고는. 그리고 드리블도 굉장히 둔탁하고요. 공센만 높고 골결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순발력은 좋아요. 공센과 순발력만 좋다. 뭐 다른 것들은 정말 별로다. 완전 그냥 갬성용이죠. 뽑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갬성용이고. 뽑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드리아누. 자,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저항도 약간 낮음. 왼발잡인데 약간 낮음. 자, 키가 189고요 박스 안에 여우입니다. 자, 부스터는 볼컨, 골결, 킥파워, 피지컬이 올라가고요. 룰렛, 사포, 헤딩, 로빈 컨트롤, 무회전슛, 라이즈슛, 중거리슛, 에크로베티슛, 원터치슛, 바깥 감차. 자, 기술 달아준다면 뭐 더블 터치, 그리고 커브 컨트롤. 자, 물론 이 친구가 슈파워가 강하기만 하고 가마차기 능력이 좋진 않아도 저는 커브 컨트롤은 무조건 슛할 때 공격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1대1 맞이했을 때 굳이 강하게 찰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살짝 톡 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커브 컨트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세게만 차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커브 컨트롤은 전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쟁심, 뭐 원패, 수루 패스 뭐 이런 것들을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드리아누, 왜 뭐야? 아드리아누를 보죠. 이번 팩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별로라고. 그렇군요. BGM 잘 어울린다. 감사 탱카. 순발력이랑 속도 차이 무엇? 자, 아드리아누 보면은 자, 스피드는 좀 느린 편이고요. 순발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드리블도 안 좋고요. 굉장히 둔탁하다는 거죠. 자, 둔탁하고 골결도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골결도 낮고 공센도 낮아. 뭐 오로지 피지컬과 키파워 말고는 봐줄 게 없습니다. 자, 점프력이 뭐 나쁘진 않지만 헤딩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뭐 아드리아누는 진짜 슈퍼 갬성용이 아닌가. 이거 미친 수준의 갬성용인데. 너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드리아누는. 이거 뽑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자, 근데 키파워 좋은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아드리아누를 쓸 필요도 없죠. 손흥민도 키파워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아브라함님구나. 갬성이지 아드리아누는. 진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허나우지뉴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 오른발잡이. 커나니 보통 반대발 저항도 높음. 키가 182입니다 윙포드로 나왔는데 뭐 자, 부스터는 볼컨, 드리블, 볼키핑, 땅볼 패소, 시저스, 더블치, 엘라스틱과 사폭,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패스, 바깥 감차, 노룩 패스. 기술 달아준다면 이제는 여기다가는 수루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중거리 슛, 완타치 슛, 뭐 이런 것들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치 한번 보죠. 자, 하나진요. 자, 일단은 드리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8개밖에 안 준 거거든요. 8개밖에 안 줬는데 이 정도다. 자, 그리고 순발력도 미쳤고요. 순발력은 제가 조금 많이 줬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레앙을 후보로 쓰고 있는데 레앙도 저는 부드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레앙보다도 키가 작은데 드리블 능력이 훨씬 좋다. 당연히 부드러울 것이다. 자, 저는 민첩성 좀 낮추고 드립을 더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 느낌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스피드는 좀 느린 편이고요. 하지만 드리블 쪽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본인이 실험한 걸 봤는데 드리블 쪽 여기 어딘가가 좋으면은 스피드도 같이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피드가 느리더라도 이 드리블 쪽 능력치가 받쳐주면은 스피드가 빠르다. 라는 결과물을 냈는데 뭐 그거야 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일단은 연계는 공미치고는 평범합니다. 플라이패스는 좀 낮은 편이고 골결도 평범한 편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오로지 진유는 드리블 몰빵 느낌이다. 드리블 몰빵. 자 이런 걸 보면은 대체자가 굉장히 많다. 대체자가 꽤나 많다. 드리블 확실히 좋아요. 백법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아이고 밥솥 안 뽑으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안 뽑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와? 말이 돼? 안 뽑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뽑기를 눌렀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염정훈이구나. 자 일단 호나우 진유는 요런데 잠깐만 있어봐. 호나우 진유 저번 거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저번 거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고. 잠깐만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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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오냐고. 제가 갖고 있는 빅타임 진유랑 한번 비교해보자. 아, 빅타임 진유. 물론 진유가 왼쪽 거는 부스터가 안 올라갑니다. 자,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키워볼까? 아, 제가 아까 민첩성 많이 줬고. 자, CXA님이 지금 몰래 굴독을 누르시다가 아마? 딱 걸렸죠. 물결표. 굴독 취소는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아마 굴독 감사 탱커, 감사 탱커. 너무너무 감사 탱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왼쪽 것과 오른쪽 거. 왼쪽이 예전에 나왔던 빅타임, 오른쪽이 에픽인데, 와, 드리블 쪽을 비슷한데? 드리블은 비슷해. 땅볼 패스가 요번 게 많이 올라갔네. 골결이 1 올라가고, 플라이 패스는 좀 낮아지고, 스피드는 똑같고, 순발력은 또 저번 게 좋아요. 야, 이거는 진유는 공센도 저번 게 높고, 물론 여기서 부스터가 올라가죠, 참. 그러면 드리블이 오늘 게 좋긴 하다. 부스터가 오늘 게 올라가고, 땅볼 패스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네 개가 오늘 게 좋긴 하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차이냐고 느끼기에는 저는 못 느낄 것 같아요. 디안신이구라. 진유 부스터 뭐 봤쥬? 드리블 쪽이랑 그리고 땅볼 패스. 예, 그럼 땅볼 패스가 85로 올라가거든요. 드리블 쪽도 2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은 좋아졌다. 조금은 좋아졌다. 하지만 굳이 이거 있는데 나는 물론 여유가 되면은 뽑는 거는 뭐 상관없죠. 저는 뽑기엔 좀 그렇다. 박은국이구라. 자, 오늘 거는 요렇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